아, 마지막 실습입니다. 아까 그 갑자기 변했던 웹페이지 기억하십니까?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그 웹페이지 어디 갔어? 에이젝스 데모 문서 있죠? 요 녀석 URL 립으로 크롤링 해오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 받을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를 가보면, 자, URL 립으로 잠깐만. URL 립으로 들어가는 건 URL 립으로 HTML 받아오면 이기만 받아줄 테고,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거는 아무튼 이런 버튼 투 클릭 이 정보를 좀 받아오고 싶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셀레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셀레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5초 기다렸다가 요 5초 기다린 이 상태의 이 소스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똑같은 옵션, 똑같이 그 크롬 켜는 옵션이고요. 셀레님으로 크롬 켜는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드라이버 캣은 자 우리가 원하는 그 얄미운 홈페이지에 갑니다. 자, 그다음에 3초 기다렸다가 페이지가 변하니까 우리는 한술 더 떠서 5초를 기다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레니움 드라이버에서 그 당시에 그 페이지 소스 HTML 문서를 받아오는 기능이 있어요. 자, 점 페이지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5초 지난 다음에 요 상태의 문서를 받아오게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짓은 똑같습니다. HTML 문서라면서요. 그러면 HTML 문서를 분석하려면은 뷰티풀 숲으로 그냥 파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S로 자 버튼 태그 찾고 싶으면은 BS.find하고 그 태그 이름이었죠? 해보니까 아못 뜹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던 요자 로디드 버튼 버튼 투 클릭 요 태그가 지정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보시니까 또 자신감이 좀 챙기셨나요? 이제 몇초 뒤에 정보가 뜨는 페이지라고 하면 셀레니움으로 몇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소스를 받아와서 이제 뷰티풀 숲으로 파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조금 더 복잡한 URL 립과 뷰티풀 숲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내가 웹브라우저를 좀 컨트롤하고 싶은 경우에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웹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얻기 힘든 정보에, 좀더 깊숙이 숨어있는 정보의 스크래핑에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XML 문서 API를 크롤링하는 API에 접근을 하고 API 접근해서 스크래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챕터 5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